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질문, 중간이 없는 학생지도 너무 자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하는 수업 중 학생지도는 너무 자거나 자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. 예. 네. 그 선생님, 남 선생님 특히나 잠자는 애들 깨우려고 하시다가 여학생 신체 접촉하시면 성희롱이다, 뭐, 성추행이다, 이래버립니다. 산만한 거, 요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. 너무 과한 틴트를 바른 학생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. 어제 바른 거 염색돼서 그래요. 하기에 물티슈 주니까 갑자기 학생이 막 울어서 왜 우니? 그랬더니 안 우는데 울. 이런 금방 자신이 한 말인데 행동들을 다 한 적 없다고 계속 우기는 거. 네, 요거는 이른바 전형적인 ADHD입니다. ADHD 애들은 이 친구들로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이 찍혀요. 왜냐?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.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. 얘가 지금 그런 애예요. 그래서 제가 맞는 노래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마다 ADHD가 선생님들 학교마다 반마다 몇 명씩 있죠. ADHD 애들. 그런 아이들을 제가 위해서 만들고 이선 선생님께서 노래 불러주셨어요. 대한민국 필독. 아, 안 눌리나요? 선생님들 댁에서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보세요. 네. 예, 요거 쉬는 시간에 지금 34분이 됐는데요. 아닌데? 34분. 그렇죠? 예, 44분에 수업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44분이요. 충분히 쉬세요. 예. 1교시 끝내겠습니다.